자, 이렇게 담리버스 티켓 파는데 가는 길에, 네, 요 TV가 있어서 요거 보면은 그 저기 위에 파란색 라인에 뭐 데스티레이션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이제 목적지야. 그러니까 그 버스가 가는 데죠. 그래서 제가 가는 그 동네가, 아, 이름이 뭐더라? 까먹었네. 아무튼 그게 뜨면은 그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거 준비하고 타러 가면 되는 것 같아요. 버스가 와서 됐습니다. 망가두아라고 했는데 글자는, 버스 앞에 글자는 MG, 그러니까 망가 할 때 MG, 그리고 두아는 DUA 이렇게만 써 있더라고요. 버스가 다른 지역 가는 버스보다는 크기가 되게 작아요. 아니, 25명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버스. 네, 에어컨은 빵빵하고 차는 좀 오래된 것 같긴 한데, 네, 그죠? 네, 글자 이런 거 안 보이죠?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네, 버스를 탔습니다. 이제 이거 구글 지도 보면서, 네, 근처에 있으면 이제 빨리 내려야죠. 자, 이제 버스를 타고, 네, 저기 아까 티켓 파는데, 네, 저기를 지나서 자카르타 시내로 들어갑니다. 네, 지금 아마 여기도 퇴근 시간이 6시 뭐 7시쯤 될 것 같으니까는 길이 좀 많이 막혀서, 구글 지도에서 아까 대낮에 가는 게 2시간 이상이라 그랬는데 아마 지금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쩐지, 네, 여기는 뭐 새로 짓는 공항 분위기 같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 있는 거 보니까 이용을 하는 공항 같기도 하네요. 자, 자카르타 시내 왔습니다. 네, 이게 버스가 뭐 2시간 이상은 아니고요. 공항에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네요. 근데 그게 토탈 시간이 2시간 이상 걸리는 이유는 이 터미널 3에 서서 계속, 네, 터미널 3에서 계속 서서 기다리고, 또 사람 다 태우고, 또 조금 가다가 차 세워서 버스 기사가 일일이 사람들 티켓을 그제서야 확인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은데, 저는 토탈 한 1시간 정도? 네, 걸렸네요. 일단 또 내려서 1번 버스를 타고 또 한 한두 정거장 가야 되는 그런 여정이네요. 아, 지금 버스에서 내려서 자카타코타 스테이션에 지금 왔는데, 아, 여기 근처 어디에서 제가 1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되게 인도네시아틱하고 좋은데요? 그죠? 에이! 에이! 자, 여기 뭐 여기 오토바이 택시들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건 뭐 뚝뚝 같은 건가? 되게 특이하네요, 그죠? 네, 인도네시아는 또, 와, 다른 또 문화가 있네. 예, 네. 뭐 약간 인도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죠? 와우, 저기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네요, 갑자기. 신기해요. 복잡하고. 와, 지금 여기 역 앞에서 이런 식으로 연주도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뭐 총 들고 돈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나가는 길에 그 아까 역 앞에서 블루버드 택시를, 뭐 인터넷은 잡기가 좀 힘들다고 하는데, 저도 한 3분 정도 기다려다 보니까는 한 대가 지나가네요. 예, 아저씨한테 손짓하니까 바로 차 세워서 짐 실어주고 지금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예, 기본 요금이 보시면은, 아, 요렇게요. 네, 6,500 루피아. 뭐야, 뭐 인도네시아는 택시가 뭐 태국만큼이나 싸다고 하니까 3-40km 가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자, 뭐 여기서 아까 그 역에서 저 페이보텔까지는 한 1km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전 세계가 다 똑같죠. 뭐 이상한 교통수단도 되게 많아요. 뭐 뚝뚝 같은 것도 있고, 뭐 봉고차 아니면 뭐 우리나라 카니발 같은 모양 되게 오래된 차인데 마치 그냥 뭐 미니버스처럼 지금 여기 한 대 있네요. 네, 저런 거. 네, 요거. 네, 저것도 나중에 호텔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는 데는 큰 쇼핑몰 같은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은 그런 데가 밥 먹기도 편하고 해서 구경할 것도 있고 또 덥기도 하고. 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LTC 그거 오늘 여기 같아요.
저희 모텔. 네, 저기네요. 근데 이제 입구가 어디냐, 뭐 저는 모르지만 기사 아저씨는 알겠죠. 네. 아 그래요, 이거 사진에서 보던 거, 호텔스닷컴에서 보던 거 여기 나오네. 네, 여기도 또 역시 페이보텔이라고 써있죠. 인도네시아는 페이보텔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아저씨한테 돈 내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 도쿄 호텔은 무슨 그 쇼핑몰 주차장 올라가는 길로 계속 올라가네요. 네. 그래서 금액은 지금 8,960 나와 있고요. 제가 그냥 만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한 1,000원? 네. 1,000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이 택시를 타고 왔어요. 네. 여기 주차비 또 5,000 루피아를 받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 그냥 바로 예약한 페이보텔에 왔는데, 네, 뭐 괜찮아요. 깨끗해 보여요. 그죠? 네. 근데 주차장 그 길로 8층까지 올라왔어요. 오케이. 자, 일단은 체크인을 해보고, 네, 그 다음에 Do you have a room, a high floor? High floor. Yeah. And nice view? Let me check first. Okay, okay. Okay. And one double bed? One king size. Yeah, one king size. No connecting room. 볼게요. 네, 키는 제가 방금 꽂았고. 일단 화장실부터 보죠. 네. 샤워실 있고, 네. 변기 있고, 그 다음에 물두병, 그 다음에 이렇게. 네, 문은 유리문이고. 방은 보니까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네. 페이브 호텔이라고 되게, 아, 분홍색, 핑크색에 되게 좀 약간 유치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침대나 뭐 이런 건 깔끔하네요. 그죠? 네. TV 한 32인치짜리 정도 있고, 네. 약간 라운드 모양의 테이블 있고, 그리고, 네. 슬리퍼 아래 있고요. 그 다음에 금고 있고, 옷걸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저 위에, 네. 에어컨 있네요. 그죠? 네. 창문 한번 열어볼까요? 네, 이게 여기가 맞나? 네, 맞죠. 네. 창문을 열었더니 그냥 저거, 네, 저 건물 하나 보이고 끝나네요. 네, 여기는 지금 더 옥상인가 봐요. 밤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뭐 내일 또 한번 봐보죠. 네. 요렇게 네, 페이브 호텔에 왔습니다. 자카르타 밤의 야경입니다. 호텔 도착한 첫날에 여기 쇼핑몰에 붙어있는 호텔인 줄 알았더니 공구상가였어요. 내일 나사 구경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